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집 받아보셨죠? 이제 문제집 관련돼 가지고 우리 사지선다니 객관식 문제로 실제 이제 시험을 보는데 객관식 문제를 풀기에 앞서 기본 이론 과정 이렇게 했던 부분들 하고 실제 문제하고 그 중간 정도 되는 단계죠. 그 과정 단계예요. 이 과정 단계에서 기초 다지기라고 우리 책에는 나오지만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OX 문제라든지 뭐 빈칸, 채우기 뭐 이런 식의 문제들로 우리 한번 정리를 1차적으로 하고 실전 문제를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OX 빈칸 정리와 관련된 우리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험 시험과 관련돼서 뭐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들 2024년도와 관련돼서는 7월 달에 이제 시험을 보시죠. 그리고 기초적인 기본 이론이라든지 뭐 테마 강의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특강식으로 해서 심화 강의를 상품 중심으로 진행을 해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완벽하게 지금 정리가 지금 안된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월, 5월 뭐 길게는 우리가 6월까지 시험 보기 바로 전달 정도까지는요. 일단 이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기본 회독수를 늘리는 과정과 함께 병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들을 우리가 이제 회독수만 늘린다라고 해서 실제 이제 실전 감각을 바로바로 익히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마무리할 때 그렇죠? 최종 모의고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풀어보시겠지만은 문제를 접근하는 그리고 접근법이 조금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독수 이제 복습이라고 합니다. 이제 복습을 할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문제집을 통한 복습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문제집을 통한 복습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집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핵심적으로 이제 OX 문제를 지금 우리 과정으로 지금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 OX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어떤 부분을 초점을 맞추느냐, 뭐 기출 문제에서의 뭐 틀린 지문, 맞는 지문, 뭐 이런 것들도 봐야 되겠지만은 그쵸. 어떤 부분이 전 함정으로 나오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오답 노트를 요 OX 문제로 여러분들 정리해 나가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시험 대비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OX 문제에서는 물론 기출 문제들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출제될 문제 유형들 뭐 이런 것들을 함께 OX 문제로 기초 다지기로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함정으로 나오는지 함정 피하는 그런 연습들을 지금부터 하자는 얘기예요. 실전 문제랑 접목시키면서 그렇죠? 그래서 나만의 여러분들 함정 피하는 핵심 정리라든지 나만의 요약 또 이런 것들을 좀 우리 OX 문제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다 끝나면은 이제 문제 풀이라든지 그죠? 나중에는 이제 중요 부분에 대한 정리 그리고 최종적인 이제 모의고사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시험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OX 문제라든지 빈칸 정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주로 이제 기출 문제를 다 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험이 여러분들 기출 문제의 양이 너무나 빈약해요. 너무나 빈약하다라는 거예요. 작년도까지만 해도 이제 보험이 10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죠. 물론 그 전에는 여러분들 전체 중에 4문제 정도 막 이렇게 출제되고 뭐 상당히 빈약해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20문제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회차이다 보니까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은 기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출제됐고 어떤 부분을 함정으로 해서 출제들을 보였느냐라는 부분들을 OX 문제를 통해서 1차적으로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 정보들을 OX를 통해서 다 알아볼 거예요. 알아보는데 자 일단 기출 지문들을 한번 파악해 보자라는 거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우체국 보험 과목에서는 어떤 식의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출제를 해왔다. 이런 정보를 우리는 알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문제에서의 우리가 잘못된 함정 지문들 어떤 부분들을 유심히 마무리할 때는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 잡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쵸? 우리 교재의 모든 내용들 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뭐 그냥 이해하고선 시험을 봐야 되는 거고 또 어떤 부분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하고 틀리지 않게 우리가 범위를 세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범위. 그래서 우리 교재 범위 내에서 출제하고 있지만은 이 교재 범위 내에서도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냐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OX 문제라든지 빈칸 정리를 통한 기출 문제를 통해서 파악할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와 아울러서 여러분들 이제 예상되는 문제도 한번 대비를 해봐야 되겠죠. 이제 완벽하게 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사지선다 실제 문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점검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의 OX 빈칸 정리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미리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예상 문제. 어떤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것인지 예상 문제를 미리 알아보고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통해 가지고 기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예상되는 문제를 OX 문제로 정리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은 기본 이론을 학습을 했고 물론 이제 복습을 하면서 1회차, 2회차 회독을 했지만은 이 문제집을 통해서 OX 빈칸 정리, 즉 기초 다지기를 통하면은 1회차 정도의 회독이 1회독이 자연스럽게 되더라. 어떤 식으로 문제랑 접목시키는 1회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1회달. 그렇죠. 1회독. 회독이 이제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기초 OX 정리로 우리는 한번 해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와 출제 예상 문제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아 여기까지가 내가 공부해야 될 핵심 학습범위구나라는 우리가 효과적인 시험의 목적에 딱 맞는 그렇죠 학습범위가 이제 세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세부적으로 더 많은 내용이 있죠 교재에는. 자 그런 부분까지 뭐 100% 다 정리하고 시험장 들어가면은 참 좋을 거예요. 참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들은 여러분들 기본 이론이라든지 책을 보면서 내가 봤다라는 정도로 보시는 게 좋아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100% 출제가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한 번 두 번 정도는 책을 통해서 읽어는 봤다. 뭐 내용은 가물가물하지만은 시험을 풀다 보면은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 은연중에 생각이 다 납니다. 나요. 핵심을 놓치고 그런 부분에 집착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학습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라든지 요 범위 내에서 그런 함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그렇죠. 우리 이제 머리와 몸과 마음과 내 몸이 다 대비될 수 있도록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훨씬 더 문제 풀이하는 데 좋겠죠.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문제들은 풀어보시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OX 빈칸 채우기 정리와 관련된 과정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 교재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그 범위를 세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영역을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지 아셨죠? 자,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물론 정리 포인트가 무엇인지도 봐야 되겠지만은 이 정리 포인트의 다음으로 나오는 어떤 부분이 틀린 지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될 것이다라는 함정을 그렇죠 미리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서 시험 문제 풀 사지선다 문제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 보면은 그렇죠 범위 내에서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의 함정 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것이 여러분들 시험에서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지선다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것들을 재차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으로 가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분들 정리 포인트들을 최대한 파악을 해서 오답 지문이라든지 틀린 것들 이런 것들을 그렇죠 정리들을 해나가는 과정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OX 빈칸 채우기 정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실전 감각을 위한 첫 단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점수를 맞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객관식 또는 최종 모의고사 이런 문제들을 또 풀어보시면서 연습하시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만 기억하시죠. 교재에 있는 모든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다 다시 공부한다 이런 우리 생각을 좀 버려야 돼요. 버리시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이 범위를 세팅한다라는 거 내가 시험 볼 때 이 범위 내에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맞춘다라는 범위 세팅이에요. 범위 세팅. 그래서 이 기초 다지기 OX 문제 그리고 빈칸 채우기는 여러분들 이 자체로만 집중하세요. 괜히 여기서 더 확대하려고 더 학습 범위를 넓히려고 자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우리 오류에 빠지냐면은
시험 볼 때까지 내가 각 과목별로 완성도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내 범위만 이렇게 세팅만 딱 해놓으면 여기까지만 해야지. 여기까지만 해야지. 근데 교재 내용은 여기까지 있더라. 교재 내용은.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를 좁히란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난 여기까지 100% 다 이해했어. 이 정도 나오는 문제는 우리 문제집에 있는 이 정도 범위 내의 문제는 절대 흔들림이 없어. 이거를 만들으란 얘기예요. 이거를 안 만들고 자 여기까지 해야지 여기까지 해야지 여기까지 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 과목별로 득점할 수 있는 점수가 모호해져 버려요. 그렇죠?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흔들린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까지 해야지 100% 하게 되면은 90점은 나와 라는 뭐 대부분 100점까지도 바라보지만 여러분들 아주 소극적으로 엄청 낮은 점수로 우리 100% 요 범위 내에서 했을 때 90점이야 이런 것들을 못 박으라는 얘기예요. 못 받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머지 한두 문제 요런 그쵸 교재 우리 문제집의 범위를 약간 벗어나는 그런 이질적인 문제 물론 이제 기본 교재에는 있지만은 요런 문제야 한두 문제밖에는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던지 아예 안 나오던지 그쵸. 자 요렇게 되니까 이 범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잘 보시는 분들, 시험만 보면은 합격하시는 분들, 자, 이러신 분들, 100점 만점으로는 합격을 안 해도 다 90점 넘게 다 합격을 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 그쵸? 범위를 좁혀라! 라는 거예요. 범위를 좁혀라. 그래야지 내가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OX 과정에서는 이 빈칸추기 문제, OX 문제에만 집중하자. 그래서 학습 범위를 절대 넓히지 말고, 이 학습 범위를 최대한 문제집에 한정해서 좁혀라 라는 게 핵심 우리 OT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줄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자꾸 사람이 욕심이 많아지면은 내가 몸 심신이 피곤해져요 여러분들. 심신이 피곤하지 않게 이 범위 내로 한정하자. 이 범위도 상당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OX 빈칸 정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쵸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OX 빈칸 채우기 즉 기초 다지기 과정을 이제 차후 차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차례차례 우리 문제를 풀어가면서 함정 지문을 파악하고 범위를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